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내 맘대로 알려주는 초간단 실전 플로 타임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고 기초의 이론에 대한 강의인데요. 기초 관점 수정하는 강의예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상당히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 자폐 치료 시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핵심은 바로 이거 해놓고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자폐 치료에서 이걸 이해하면 이게 플로 타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치료를 갖다 평가할 때도 이게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관점을 제일 중요시 여겨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제에서 답을 달아놨어요. 즐거움. 사람과의 놀이의 즐거움. 사람과 놀이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자폐 치료의 핵심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과 노는 게 즐겁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폐아동들을 갖다 얘기할 때 보면 사람보다 사물이 보이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하고 사물하고 섞여 있을 때이 아이들은 사람보다는 사물을 위주로 세상이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물을 위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놀이도 사물하고의 놀이가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람보다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게 재미난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 추구하는 경향으로 흔히 보는 게 책을 갖고 논다, 보는 걸 좋아한다, 반짝거리는 불빛을 쫓아 한다든지,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계속 시선을 갖다 유지한다든지, 퍼즐을 갖다 맞추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다 시각적으로 추구지만 사실은 사물을 갖다 관찰하는 놀이에요. 사물을 가지고 노는 놀이거든. 그 다음에 기계적 작동도 상당히 좋아하죠. 레고라든지, 문놀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등등이죠. 이게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사람하고 노는 거, 사람하고 함께 노는 것보단 혼자서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것을 훨씬 더 즐겨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되면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 흥미는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안중이 없는 아이들,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 소리가 귓전에도 안 들리는 아이들, 그래서 소리나 시각적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사물하고 노는 게 즐거운 아이들,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것이 훨씬 즐거운 아이들이에요. 결국 이 과정이 누적이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사라지고요, 흥미도 사라지죠. 결국 사회성 발달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이에요. 사람보다 사물이 보인다. 사람보다 사물이 보인다. 그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다. 사람하고 노는 것보다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다.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면 이걸 치료하는 가장 핵심 비법은 뭐냐?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해요. 사람에 대한 흥미를 살려내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의 핵심 비법이에요. 어떤 치료를 하고 났을 때, 이게 정말 잘된 치료야? 좋은 치료야? 이게 뭐냐? 사람을 본다. 사람에 대한 흥미를 느낀다. 사람과의 놀이가 증가한다. 이게 커지고 있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한 흥미를 살려내는 것.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데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비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에서 치료란 뭐냐? 사람과의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시키는 과정이 치료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줘야 되는 거 구체적으로. 사물하고 노는 것보다 사람하고 노는 게더 재밌네. 더 나가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나도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라는 욕구를 형성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욕구가 형성되면 아이는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사람하고 노는 게더 재밌다라는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게 하면서 이걸 통해서 아이가 사람하고 놀고 싶어라는 욕구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책 갖고 놀기보다는 사람한테 놀이를 제안하는 거, 사람에게 장난을 치게 만드는 거,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자폐 치료의 핵심 비법인 거예요. 자, 이게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일반 부모들이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 데리고 그냥 놀이터 가갖고 놀아라 이러고 나서 아빠들이 이게 쳐다보고 있거든. 재밌어? 이러고 물어보고 조심해라 이게 끝이거든. 이거는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혼자 놀아라. 난너 지켜볼게 이런 거거든.
아니면 엄마들 놀아준다는 게, 뭐, 애 혼자 놀게 하다가 설거지 하면서 애 속꿉 장난하고 있으면 물건 갖고 있으면 재밌니? 그거 다칠라? 응? 이 정도로 하면서 추임새 정도 약간 넣어주는 걸 갖다 놀아준다고 착각을 해요. 응? 이게, 이런 거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이 혼자 노는 거예요. 아이가 책 읽으면 엄마가 책 읽어주면서 애가 보나 안 보나 계속 보는 거, 이것도 놀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책 읽고 있는 거고 아이는 딴청 부리는 거지. 또 자연 속에서 놀아주는 것도 애가 자연 속에서 흙 풀고 있으면 그거 흙 파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자연 속에서 놀아준다는데 아이가 자연 속에서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노는 거. 이것도 같이 놀아주는 거, 함께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제대로 놀아주고 있는 것인지, 즉 자폐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서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고 무엇을 할 거 놀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놀 거야. 즉 부모들은 어디서 뭘 하고 놀게 할까? 이거 이렇게 고민하거든. 놀이터에서 모래장난하고 놀까? 놀게 하자. 우리 책이나 보면서 놀게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무엇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든 상관이 없어. 아무 곳에서. 어디서보다 중요한 건 누구하고 함께 놀까? 누구하고.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놀까요? 무엇을. 에? 아니, 책을 갖고 나도 둘이서 책 갖고 주고받고 하고 놀면은 그건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놀이가 되는 거야. 책을 갖고 하는 사람과의 놀이야, 사람과의. 책을 도구로 하는. 그래서 무엇을 하고 놀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과 어떻게 놀까요? 에? 혼자 놀까요? 함께 놀까요? 엄마는 아빠는 구경하고 아니면 같이 즐겁게 놀까요?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할까 놀까 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 놀게 할까? 누구와? 에? 무엇을 하고 놀게, 어떻게 보다 어떻게 하고 놀까? 어떻게? 어떻게? 즐겁게? 응? 어떻게 주고받게 할까? 고민이 이렇게 되셔야 되거든.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 애는 항상 사람하고 놀고 있어야 돼. 사람하고. 친구가 없다면 엄마, 아빠가. 지금 아이가 잡히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걸 대체해야 되는 거야. 아이는 항상 사람하고 놀고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놀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놀고보다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어떻게 놀까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고치는 핵심 비법이에요. 그래서 어머, 아이가 사물하고 노는 것보다 사람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네. 사람하고 노는 게 재밌네. 나 엄마 이런 물건하고 갖고 놀기보다 엄마하고 놀고 싶어요. 라고 욕구를 표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욕구가 쌓이게 되는 것. 이게 자폐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폐 치료의 긍정적인 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은 이렇게 해요. 아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얼마나 웃었냐. 아이가 아빠를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냐. 이건 아이가 놀이에서 만들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죠. 아이가 얼마나 즐거워했어? 얼마나 즐거워 웃었어? 리액션이 얼마나 있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이의 주동성, 능동성을 평가하는데 아이가 놀이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인 놀이로 참여했냐, 놀이 과정에 아이가 얼마나 능동적인 제안을 했느냐, 이런 것이 평가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플로타임에서 왜 중요하냐? 플로타임의 목적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플로타임이란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에게 사람과의 놀이의 즐거움을 체득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가 사물하고 노는 것보다 엄마하고 노는 게 재밌어. 아이가 아빠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 아이가 친구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가는 것. 아이와 친구하고 단둘이 노는 것보다 여러 명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이렇게 사람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즐겁다라는 걸 경험시키는 거야. 경험시켜서 체득시키는 거야. 체득시켜서 아이 스스로 그런 요구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구를. 그럼 이게 잘된 플로타임이냐 아니냐, 좋은 놀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또 뭐냐. 아이가 이 사람과 놀이할 때 즐겁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참여를 했는가 아닌가, 이게 평가의 기준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아이가 얼마나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했느냐, 어디서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와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게 플로타임이에요. 이게 자폐 치료를 하는데 가장 근본을 관통하는 핵심 비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끝내갈 때 자신의 아이와 어떻게 놀아줬는지, 얼마나 내 아이가 나와의 놀이에서 즐거워했는지, 나와 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와 유의미한 시간을 지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평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방법을 바꿔서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놀이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 플로어타임, 내 맘대로 하는 플로어타임 강의, 실전 강의 편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